대한민국이 건강해지는 시간 비타민입니다. 네. 2011 비타민 핫 이슈 4주 연속 특별 기획 마련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오늘도 역시 대한민국의 모든 떠도는 건강 지식들 저희가 예. 확실히 검증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은 이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영자 씨,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이봉훈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이봉훈 씨. 이판희 씨. 이판희 씨. 예. 이지혜 씨, 어서나오세요. 어서오세요. 김영철 씨입니다. 박혜수 씨, 심진화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에 좀 도움 주실 분도 계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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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오갑선 교수님, 한승기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저희가 뭐 이분들을 모시고 또 네. 전문가 선생님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의 네. 핫 이슈. 정말 대한민국 요즘에 성형의 대중화라는 말이 정말 네. 실감나는데요. 그렇죠. 대한민국 여성 가운데 5명 중에 한 분이 성형을 하고 싶다가 아니라 실제로 성형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이런 통계가 있을 만큼이에요. 그래서 예. 오늘 저희가 핫 이슈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자분들께 좀 여쭤볼게요. 혹시 내 얼굴 가운데 나는 참 이런 부분은 혹시 좀 아쉽 잠깐요. 저 세 분에게. 근데 세 분이 이제 절묘한 분들 세 분이 나오셨네요. 삼각지. 절묘하다는 건 저는 끼어지지 마세요. 그냥 하냐. 저희도 기분 나쁜데요? 그래요? 우리 방송에서 외모 지적하면 안 되는데 네. 솔직한 말로 그냥 딱 박혜수 님 보면 솔직히 너무 못생기지 않았어요? 못생기지 않았어요? 못생긴 게 아니라요. 네. 숭하게 생겼어요. 그래, 숭하게 생겼어. 알겠어요. 아, 형 생일 언제예요? 생일 6월 23일요. 거울 좀 사주려고요. 아하, 야. 네. 이 저 그 삼각지형이 거의 버뮤다 삼각지형이에요. 아닙니다. 저를 빼고 저쪽 평양선으로 가라. 평양선으로 가라니까. 평양선으로 가라고. 알겠어요. 예. 저는 이제 한 가지는 정말 인정합니다. 네. 이봉원 씨는 정말. 정말 갈수록 인물이. 맞아요. 나세요. 갈수록 좋아지고 있어요. 진짜. 아니, 이게 갈수록 좋아지는 건지, 갈수록 심한 후배들 나오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좋아지신 것 같아요, 지금. 예, 예. 아니, 원래 얼굴이 이거죠. 예. 김영자 씨가 보시기에는 이 세 분의 남자분들 중에서. 한번 1, 2, 3위 한번. 예, 한번. 아니, 저기 있어요. 여기서 1등해도 기분이 안 좋아요. 조직이 어떠세요, 김영자 씨? 여기서라도 탑 한번 먹어보세요. 아니, 제가 볼 적에는요. 예. 저기 막내가. 박혜수 네. 씨가. 제일 이 다음에 잘 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선생님, 아니, 지금 왜 아니야? 이 다음에. 외모가. 잘생긴 걸 이제 뽑아야지 잘 살 것 같은 거. 외모가. 내 눈에는. 잘생긴 거. 잘생겼다니까, 그렇죠. 그래요. 이제 좀 틀리더라고요. 세상이 이렇다, 세상이. 그럼 세 명 중에 제일 좀 외모가 떨어진다 생각되시는 분은 누구세요? 외모는 이쪽이 지금 떨어진 거예요. 제가요? 알겠어요. 저희가 참아 많이 나아진 게 이 정도인가. 저를 외쳤는데 박여사가 아마 싹 튀겨 빠질 것 같은데. 박여사가. 오늘 출연자가 7분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깜짝 놀랐어요. 7분인데 총 성형 횟수가 이분들 15회입니다. 그러니까 평균 2회 이상씩 하신 거예요. 한 명당 예. 평균 2회 정도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이 중에 이제 또 성형의 달인 계시잖아요. 우리 네. 특집계 이지혜 씨가 예. 예. 한번 저 특보면 예. 아시죠? 이분 아, 뭘 하셨다. 예. 예. 일단 뭐 모든 분들께 제가 뵀을 때는 다 이렇게 적당하게 너무 잘하셨는데 네. 꼭 굳이 좀 했으면 좋겠는 한 분이 계세요. 했으면. 했으면 좋겠는 제발 했으면 좋겠는 한 분이 계세요. 누구예요, 그건요? 박희순 씨. 박희순 씨. 박희순 씨. 어느 부위. 박희순 씨는 성형이라기보다 정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얼굴은 성형이 아니라 제대로 만들어. 정형. 아예 틀을 바꿔라. 이지혜 씨 보시기에 어디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전현무 씨 하신 보톡스 같이 이렇게 한번 들어봤으면 어때요? 사실 제 얼굴이 뭐 시술이 안 들어간 거로 오해하시는데요. 보톡스를 했었어요. 진짜요? 네. 3개월 전에 왼쪽 3방, 오른쪽 4방 해가지고요. 합이 7방 했습니다. 어디를 뭐 살 더 찌우게끔 한 거예요? 아니면? 아니 했는데 지금 효과를 많이 못 보고 있습니다. 턱선 보이게 하신 거예요? 아, 두 개 다 모른 거예요? 예? 보톡스 넣은 게 맞아요? 뭘 넣었어요? 아니요, 보톡스 조용하세요. 조용하세요, 웃기다. 솔직히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김영자 씨 오늘 자리하셨는데. 예. 김영자 씨는 어디? 저는요. 예. 왜 눈 처짐 있죠. 눈이 왜 이렇게 처져가지고 눈물을 나고. 아, 침입을 해서. 안검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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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안과 그 눈 수술을 했었거든요. 어르신들 많이 하시죠. 예, 예. 훨씬 더 이렇게 좀 눈을 반짝 뜬 것 같으시죠? 보이기는 좋아졌는데 미용적으로는 나이를 먹어서 해서. 예. 그 쌍꺼풀이라는 게 어렸을 때 해야지 나이 먹어서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아. 예. 그래서 이 눈 때문에 고민을 고생을 예. 많이 했죠. 예. 어, 지금 뭐 자연스럽고 좋으신데요? 아니에요. 너무 좋아요. 고생 많이 했던 눈이에요. 아. 예. 사실 김영자 씨는 어렸을 때 할 거라고 또 후회를 했어요. 아유, 근데 아, 좋으세요. 예. 예. 아, 너무 좋으세요. 딱 보기 좋으신데요. 이봉원 씨는 어디? 이봉원 씨도 하셨나요? 예. 저는 저 성형이라기보다는 예. 제가 저도 저 안 저게 콧대가 없어가지고요 안경이 자꾸 예. 흘러내렸어요. 아~ 그래서 저는 저 했어요? 여기 콧대만 여기만 여기만. 아 선생님 눈 여기만 그러니까 안경 넣으시려고 안경 걸치려고 안경 길이 내려오니까. 예. 아~ 아, 되게 보면요 예, 코 수술하는 사람들은 이 귀가 여기 와요. 어, 네, 귀, 귓볼, 연골을 뽑아가지고, 여기 코로 넣는데, 저는 네. 거기까지 안 가고, 여기만 했기 때문에, 네. 대부분들, 그런 분들은 코코코 게임하면, 코코코코코 귀하면 안 가요. 예. 너 귀로 안 가. 내 귀가 이리로 왔잖아. 저는 거기까지는 안 돼요, 귀. 저는 귀로 가야 돼. 이야, 오랜만에 성형계 변화. 성형계 변화 보이시네요. 재밌네요. 아, 그 이후에는 안 내려옵니까, 안경이? 아, 이제 안 내려오죠. 아, 모르겠어요? 전혀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당연합니다. 여기를 예. 건들지 않으니까. 아~ 피부는 어떻게 이렇게 좋아지신 거예요? 그러게요. 상상도 그렇죠. 박피도 한 두 번 했어요. 그게 나오는데요? 시술 말씀이셨네요. 특권들이 이게 시술이 나오셨네요. 박피 두 번으로 곰팡이에서 크리스탈로 이렇게 변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크리스탈 박피라고 있었어요. 예. 이판희 씨도 네. 몇 번의 고백이 있었지요. 예. 네. 아 저는 어렸을 때 눈을 좀 이렇게 찍고. 예. 근데 원래 앞트임을 하면 티가 나요. 예. 저는 앞트임을 안 하고 쌍꺼풀만 해서 티가 좀 안 나는 눈이고요. 예, 안 나요 진짜. 네. 그리고 코를 한 세 번. 아, 세 번이나 하셨어요? 세 번 했어? 코를 보통 코가, 코를 한 번 하는데 왜 세 번이나 하시죠? 제 코가 지금 보면 복코고 별로 안 예쁘거든요. 예. 근데 이 코가 1,000만 원짜리 코예요. 왜 1,000만 원이냐면요. 제 수술을 자꾸 하니까 네. 대수술비가 더 비싸잖아요. 예. 거기다 마지막에는 제가 아기를 낳으면서 힘을 너무 줘가지고 네. 부작용이 난 거예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결국엔 빼고 지금 아무것도 없는 다시 원래 코로 돌아온 상태고요. 아, 원래 코로 돌아온 거예요? 대본의 수술 끝에 원래 코로 돌아온 거예요? 원래 코로 원코야 원코야 원코 오리지널로 돌아왔어요. 돈만 쓰고 돈만 다 날려버리고 이제 원코로 돌아온 상태고 고생만 하셨네. 예, 그리고요. 네, 그리고 유턴 유턴한 거지? 네 유턴했어요. 예. 그리고 양악을 네, 했어요. 양악 수술. 아, 네. 그럼 저희가 그럼 눈코입 다 한 거네요 결과적으로? 네. 눈코 다 했는데 코는 원래로 돌아왔고 네. 에이, 양악 수술도 하시고. 근데 김진아 씨 같은 경우에는 참 이게 축하드릴 일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결혼 발표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김원효 씨하고 9월 말에 결혼하잖아요. 네. 9월 25일입니다, 여러분. 어머. 감사합니다. 예. 근데 진아 씨도 역시 그 본인 성형을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죠. 여기 턱을 네. 제가 약간 사각턱이었어요. 네. 그래서 여기 턱을 이렇게 교정을 좀 했고요. 오. 그리고 지방흡입을 이렇게 팔뚝이랑 배랑 허벅지랑 이렇게 좀 했습니다. 남성들의 성형에 대한 생각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의 네. 20, 30대 남성 네. 3명 가운데 1명은 성형수술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 스튜디오에 있는 남성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네. 가상 성형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가 화면을 준비를 했어요. 예. 그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가상 성형입니다. 아, 저부터 나와있네요. 저 지금 예. 한 것 같은데요, 성형? 지금 한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얼굴과 비교도 애프터 사진인데요? 네. 너무 네. 좋은데요, 얼굴이? 아니, 한, 사진이... 한 2년 전 사진인데, 네. 어, 괜찮았네요. 와, 예. 2년 전, 오, 좋은데요. 예, 예. 듬직해 보이고. 자, 그러면. 이분은 이제 가상 성형을 하면 어떻게 될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의 입장에서 어디 어디를 하면 좋다 네. 해서. 그러니까 성형외과 가면 이런 걸 먼저 보여주시는군요. 그렇죠, 그렇죠. 예. 비포죠, 비포. 예. 예. 애프터, 자, 애프터 예. 가상 사진입니다. 네. 어떻게 바뀝니까, 제가? 와! 와! 진짜 웃긴다. 지금 이 상태는요. 와. 사각턱 축소술을 했고요. 광대 축소했습니다. 어허. 코 성형에서 콧대와 콧볼 축소술을 했고 얼굴 전체 복도 수술을 했으며 피부톤 개선에 예,